안녕하십니까. 대산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번 시간은, 저의 멘토? 예, 맞습니다. 저기, 김준근 선생님이시라고, 서울대학교 나오시고, 그 다음에 이제, 각종 은행, 뭐, 이런 쪽에서 상당히, 이름을 날리신 분이십니다. 제가 이분을 알게 된 지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오래됐습니다. 1990년대부터 제가 알고 그때 예전에 처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시작하는 그 천리안 시대부터 예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천리안에서 이제 그 시황을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런 주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그 저서를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. 읽고, 그 다음에 이분, 이제 지금 현재 그 강의는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,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. 특히 그때 이제 엘리어트 파동,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, 이런 강의도 많이 듣고, 저의 어떤, 궁극적인 멘토가 되시는 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얼마 전까지 연합인포맥스에서 기고글을 이제 남기 저기 기고를 하셨는데요. 몇년 전부터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시면 선생님 존함을 치시면 연합인포맥스의 그 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 그 저서를 제가 인용 참고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서적 그리고 주식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아주 좋고요.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도 리마인드 아니면 좀더 심도 있는 공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 서적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제가 뭐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내공과 실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사이트 드뭅니다. 진짜 손가락에 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까 해서. 책 장사는 아니고요, 여러분들.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좀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거는 구입을 못했는데 저도 조만간 구입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공부가 진행될 것 같고요. 자, 책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보시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주식 투자는 매도부터 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네. 저도 이 책을 읽고 어마무시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. 지금 개정 증보판이 나왔는데요.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적용되는 어마무시한 책이다.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,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. 이거 꼭 증보판 여러분들 보십시오. 네, 얼마 안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작년, 상반기 때 나오신 책인데, 요거는, 여러분들 한 권으로 끝내는 홈트레이딩 시스템. 네, 106가지 주가 차트의 모든 겁니다. 이거 꼭 보십시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시중에는 보조지표가 뭐 별로다, 이렇게 무시하는데,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. 네, 여러분들 그말 믿지 마시고, 이거 한번 보십시오. 네, 그래서 저도 지금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금 볼 예정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하는 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 선생님 강의 내용을 많이 참조했습니다. 여러분들 잘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밑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주식 투자의 성공의 비밀. 요 책도 저도 읽어보니까요. 네.
꼭 한번 보십시오. 여러분 진짜 대산을 믿으시면 대산의 스승님이신 김중훈 선생님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네요. 주식 고수들의 필승 투자 전략. 자, 그 다음에 머니 게임의 승부의 법칙, 성공 노하우, 좋은 책들 많습니다. 제가 앞으로 일목균형표 강의할 때 참고로 할 책입니다.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시면 되겠는데, 요거는 지금 현재 품절 상태인데요. 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쭉그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, 절판된 거는 그 위에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다 증복하러는 이제 나올 겁니다. 그거 좀잘좀 보시고요.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책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 이겁니다. 주식 투자 매도하는법부터 배워라. 그 다음에 차트의 정석. 정석입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. 그 다음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, 번역하신 책인데요. 1독을 권합니다. 진짜입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주식 고수들의 필승 투자 전략. 그 다음에 이제 머니게임의 승부 법칙, 일목균형표.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들이니까요.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, 대산도, 한 수십 번본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책들만 지금 다시, 특히 요거, 차트의 정석이란 책을 다시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고, 또 선생님한테, 제가 이제 허락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인용 부분이라든가, 뭐 완전히 베끼는 건안 되고요.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얻어서, 지금 책 소개도 하는 거니까요.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서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어떤 방향을 꼭 정하셔야 하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반복하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야가 더 많이 열릴 겁니다. 그래서 대산의 강의와 김중구 선생님의 책을 방향타로 삼아서 가시면 절대로 흔들 일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알람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김중근 선생님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고맙습니다.